허니 어우 허니 그것도 미리 안 먹고 갑자기 많이 먹고 싶어. 우리는 4차로로 가야 합니다. 김민둥씨 멕스코에서 내릴 거예요. 여기 좁다. 여기는 좁고 차가 이제 많은 해운대 구간이거든. 가자. 난 직진해 싶어. 전방에 멕스코 콜게이트입니다. 기장 송정, 실시가지 반면 차량은 1, 2, 3차로로 주행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세요.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이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맞다. 기장을 가려면 여기로 가야 하잖아. 그대가 4차선 타는 거야. 맞아. 해운대 내렸네. 해운대 내렸어. 약 4km 앞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너무 재밌다. 어? 맞네. 아마 이게 이거 기장 갈 때 이거 해운대로 해가지고 기장 가는 길 있거든. 글로 가는 거. 맞네. 틀린 거 아니네. 나 틀린 줄 알았잖아. 틀렸잖아. 약 200m. 맞네. 틀렸네. 이어서 유턴하세요. 유턴하라잖아. 야, 이리로 가자. 이리로. 유턴하는 걸로 가자. 이리로. 어, 그렇지. 좋았어. 운전 연습하고 좋은 거지 뭐. 긍정적인 마인드. 차선 지켜라 민지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오른쪽으로 많이 붙는 느낌이야? 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잠시 후 유턴하세요. 이어서 언제 유턴해? 방향입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야 이거는. 응. 여긴 차선이 없잖아. 그냥 유턴하는 거야. 돌려 돌려 돌려라 돌려 돌려라 돌려. 그렇게 오늘따라 왜 이래? 여기서 백스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왼쪽 좀 먹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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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왼쪽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다. 갑자기 나 차 터지는 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직진. 직진? 응. 오빠. 응? 맞아 이거? 맞죠. 주차는 왜 근데 역주행이야? 뭐야 이 차? 빵 한 번 더 해. 아니 빵 직진해. 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 맞아? 이거 썸네일 딱 차가 앞에 있다. 이거 맞아? 맞아. 틀린 게 아니라고.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야 저 멋진 차들 가는 거 봐라. 멋지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한참을 울고 있었죠.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또 자리에 제가 또 혹시 노래 버튼을 눌러. 늙으면 노래가 나온다고 자동으로. 약 1km 저쪽이 기장인데 말이죠. 저쪽 그게 약간 근데 일로 가래. 어? 가자. 이게 맞자. 맞다. EV6의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EV6 제 전기차를 몰아봤는데 잘 나가네요. 김뽕빵씨가 왜 제네시스를 비하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비하라뇨. 제네시스도 기분이 썩 좋지 않고. 기름차랑 전기차랑 애초에 다른걸? 들어 이름 뭐였더라? 모르겠다. 판도라. 어, 엄마! 엄마! 나는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요! 얼 하품하는 거 봐. 내가 왜 이러는데? 근데 딱 저 그림 아닌가? 여기서 찍은 건가? 어, 여기 배경이잖아, 배경이. 아, 여기야? 아, 그럼. 잠시 후, 운전하세요. 다른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람 북짝북짝 한 거 봐라, 쟤.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이고, 마시. 민지야. 제네시스 보내고 가자. 아니야? 응. 어, 그냥 가 그래. 집어넣어. 이게 바로 새치기다. 비 뭐건데? 아니 하나 넣어줬는데 내가 또 넣어줄 순 없잖아. 어 역시 부산에서 살아남은 김여사는 다르긴 다르구만.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뒤에 스티커 있지 않나? 어? 초보 운전 스티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좀 부끄럽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맞다 치자. 저 봐라, 저 처음 보는 사람이겠지. 지 봐라, 지 봐라. 으따 마차 부글부글하노. 복스인데 자리가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오빠가 내려가지고 주차라고 하지. 나 주차할까? 주옥이 펼쳐질 것만큼. 근데 내가 봤을 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차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차를 들 데 없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 봐. 난 들어갈 거야. 응. 상남자 마냥 그냥 무직하게 가자고. 무직하게 가야지. 먹고. 아저씨 화났다. 오늘도 운전을 완벽하게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도 살아남았구나. 오늘도 살아남았죠. 오늘은 역주행하는 차도 만나고 별의별 차도 만나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도 만났죠. 기분이 좋아. 자, 스벅으로 가봅시다.